지금은 그냥 신앙심이 어떻게 깊어졌는지에 너의 개인적인 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일단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남승민이고요. 저는 12학년 김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킥스 시니어 신세별입니다. 왜 웃는 거야?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12학년이고 또 대학 지원도 다 했고 이제 다 결과도 차츰 나오니까 우리 세별이도 한번 그런 걸 말해. 왜 웃는 거야? 잠깐만. 어떻게 우글거려요? 어렵다 진짜. 갑자기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저희 모두 12학년이고 대학 결과도 이제 곧 나오고 대학 지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세별 씨도 대학교 지원한 거 나온 대학교 지원한 게 나왔는지 한번 뭐 진행 상황이나 이제 장학금 뭐 전공이라든지. 저는 이미 디포짓을 낸 상황이고요. 기독교 대학인 그 보스턴 쪽에 있는 고든 컬리지 대학을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요. 좀 디테일한 상황 같은 거 없나요? 막 과 같은 거. 아, 저 과 있어요. 과. 저 컴퓨터 사이언스 과로 진했고요. 장학금 같은 건 받으신 게 있나요? 네, 저는 현재 그냥 메리트 장학금만 따지면요. 얼마더라? 잠깐만요. 이거 너 빨리 봐. 너 몇 달러야? 아니. 장학금은 기본 19,000달러를 받고 조정 중입니다. 조정이란 게 무슨 말인가요? 그 메디컬 보험금이 원래 3,000달러인데 거기서 제가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500까지 줄여주겠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제가 다시 이메일로 넣어서 확인 요청했더니 거기서 이제 알았다 확인하고 이메일 다시 주겠다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무슨 나한테 물어본 거 하나 있었는데 그 워크 스튜던트 임플로이먼트. 임플로이먼트 맞아. 인터내셔널 그 학생들이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 20시간인데 그거 하게 되면은 1년에 8,000달러까지 제가 받을 수 있어서 일하게 되면은 2주마다 이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걸 모아서 이제 다음 연도 때 이제 그걸 학비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덜 부담되게 그걸 이렇게 하려고 노력 생각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킥스에 오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는 부천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선생님 저 이거 한 몇 시간 해야 되나요? 아, 저는 이 킥스를 3학년 2학기 때부터 왔는데 그때는 인천이 아니라 부천 캠퍼스가 있었어요. 킥스가 그래서 원래는 저희 큰언니만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도 영어를 되게 좋아했던 상황이어서 저도 같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부천 캠퍼스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봤죠. 안경을 쓰고 정말 애틋했는 우리 신세별 씨의 모습. 그때 정말 깨를하면서 놀았죠. 공기했나 우리가? 네, 공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어렵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진서는 부천에 대해서 아나? 저는... 직접... 꼰대 아니야? 어이 자네 아나? 저는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요, 있잖아요. 이렇게 잘 음을 써. 요, 너 애 아니야. 자, 부천 캠퍼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는 부천 캠퍼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기보다는 강당이죠. 네. 강당이 있어서 왜 좋은 거야?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있죠, 있죠. 힘들 때. 그쵸. 그래서 저는 비밀이고 TMI인데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제 할 거 없으면은 항상 여기 강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 누구에게나 맨날 얘기하는 건데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싶다. 바로 그냥 앞에 교회 있으니까 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그거도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경험 하나도 없나요? 그런 TMI를 곁들인 경험. 매점이 있네요. 잠깐만 컷.
아! 자,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화이팅. 아니, 아니. 기를 줘, 기를 줘. 하나, 하나, 둘, 셋. 아! 굿! 학교에서 예배팀으로 활동하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뭐,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무엇을 배웠고, 또 지금 현재는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앞으로의 마음까지. 제가 4학년, 5학년? 그때 그 시절에 싱어로 섬겨고, 중학생 때는 이제 피아노? 싱어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딱 발령이 났는데, 피아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게 되고. 발령이 났는데 피아노로 들어가게 되셨다는 미스테리입니다, 아직도. 그 굉장히 몰입해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저도 위해서 제가 미디어 리더인데 가끔씩 보거든요. 오! 네, 그런데 찬양할 때 완전히 주변을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신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여기 그게 아니야! 찬양할 때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지 이런 느낌이야. 완전히 주변을 잊어버리는 건지. 아니, 주변. 네, 저는 일단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자는 마인드여서 원래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진짜 1분이라도 하고 올라가거든요. 아, 오늘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말고, 아, 오늘 막 찬양 목소리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냥 아, 오늘 목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딱 이 기도만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예배에 집중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 상관 안 쓰고. 저희도 좀 닮고 싶은 모습이네요. 그렇죠. 후배 모집을 위해 아. 킥스 찬양팀을 홍보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겁먹지 마 얘들아, 잠깐만 겁먹지 마. 찬양팀, 제가 정말 찬양팀 홍보하고 싶어서 진짜 온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할 생각 없어? 할 생각 없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 하는 말 똑같이 하는 말이 아, 목예배 서는 거 되게 무서워요 막 이런 대답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가 도대체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오. 지금 이 기회 한번 홍보하세요, 여기 보고. 일단 너네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예배팀 들어와서 경험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쌓고 하면은 정말 네 정말 정말 완벽한 정말. 생활이 될 거다. 그쵸. 학창시절 아.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공부가 갑자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책이 너무 보기 싫고 의자에 앉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한 10학년 때인가 11학년 때인가? 오.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얼마 전이네요. 이거 좀 공부 성적이 중요할 시기 때 제가 많이 이 슬럼프!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근데 정말 어떻게 이겨냈냐? 제일 중요하지. 친구들 서로 기도 제목 정말 나누고 같이 울고불고 기도해주고. 저는 이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저 너는 너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만 생각했었지 제 인생에 있을 줄 몰랐어요. 엄청 힘들 때 진짜 한두 달 정도 같이 기도해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기도해주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드렸죠. 기도해드렸죠. 어? 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나가면 기도에서 받은 도움이 있으셨다면 아, 저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서와 반대로 정말 텐션이 높다 못해 흥분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약간 진짜 용됐다. 용됐죠. 사람이 용됐어. 이 킥스라는 분위기 자체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셋 다 말했듯이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대화, 공감, 그런 서로 서포트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도움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된다.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무서워. 킥스의 미래, 킥스의 새싹, 이리 와봐. 이쪽 앞에서. 무슨 말이야? 우리의 미래라고. 그게 뭐냐고. 그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해줄 조언. 잘생명하다. 제가 이렇게 인정받. 솔직히 어른들이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겁먹지 말아라 막 그냥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겁먹지 말아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먹을 순 없는 거 같고
겁 먹을 때 더 기도하고, 저는 살짝 아쉬운 거 있다면 조금 기도를 덜 했던 거. 그래서 더 하나님 찾고 더 기도하고 그냥 주어진 거 잘 하면은 좀 더 행복한 생활을 더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경험 부딪혀봐. 이제 지명자 고르면 되나요? 제가 진짜 전부터 사실 이 사람이 1순위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1순위.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 학교 갔나? 좋아, 맞으세요. 따라라따따. 모두 환영해주세요. 자, 그 잠시 소개. 아주 짧은 3초 소개 한번. 아, 반갑습니다. 야, 학생 맞아? 말하세요. 선생님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아, 말하세요, 말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다음 지명자죠? 네, 지명자로 소개되었고요. 그때 뵙겠습니다. 된다! 다음 출연자 이영선 씨가 플레이트 한번 치고 끝날까요? 오케이. 하나, 둘.